자,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래서 매일매일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하나씩 핵심 네.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글쎄요. 그저께하고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 조건은 밑에 보시면 다 이제 나와 있죠. 리얼미터에서 네. 조사한 조사인데 문재인 전 그 4월 2주째하고 3주째 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사대로 하면 그렇게 되죠.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차이가 사실 13% 정도 났던 저 회사에서 조사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약간 이제 막 9% 정도로 좁혀지긴 했는데 여전히 네. 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오차 범위 밖에 있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홍준표 후보도 10%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더 의미 있는 건 지금 뭐 데일리안에서 조사했던 이 여론조사인데 16일부터 18일, 이번 주에 3일간 조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4월 둘째 주입니다. 40.3%나 37.0%로서 굉장히 이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는데 네. 추세가 좀 꺾였죠. 네. 안철수 후보 입장은 추세가 꺾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빨간불이 켜졌다. 네. 저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요. 그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지역별 지지도 조사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역별 대선주자 지지도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변화가 어디가 지금 관심 가질 만한 지역일까요? 결국은 이제 뭐 서울과 뭐 대전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광주, 전남, 전북 아니겠습니까? 네. 호남은 야권의 심장이고 사실 네. 이제까지 한쪽으로 몰표를 주던 지역인데 이번에는 사실 호남 내에서도 세대 대결이 있어서 젊은 세대에서는 뭐 문재인 후보, 작년 쯤에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좀 그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두 사람 다 부산 출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표를 좀 반분될 수도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부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보이고요.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곳에서 빠지는 표를 여기서 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 차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원래 목표대로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후보가 좀 큰 차를 내는 것은 아니다. 네. 안정적으로 득표를 하고 만약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조금 더 표 차이를 벌릴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요.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또 특징 있고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연령별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차장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연령별 대선주자 지지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확실히 이제 20대부터 40대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확실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3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건 계속 여태까지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문제는 그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안철수 후보를 처음 2012년도에 등장시켰던 20, 30대가 점점점 오히려 빠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고요. 아하. 반대로 이제 50대, 60대는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급격히 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조사에서는 사실 50대에서 굉장히 큰 좀 격차를 벌여야만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접전을 할 수 있는데 좀 그렇지 못했다는 것. 네. 이걸 봤을 때 확실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네. 얘기해서 문재인 후보의 충성도가 확실히 높았고 아하. 안철수 후보의 제일 약점이었던 지지율의 충성도가 낮았다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네. 약간의 피로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주가랑 마찬가지여서 결국은 좀 내렸다가 또 언제든지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1차 TV 토론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부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의혹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형국에다가 더해져서 예, 조금 더 이제 그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그런 그것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